안녕하세요. 담고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담고 장인 쫑프로입니다.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좁은 옆돌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억각, 내공과 일적구가 억각일 때 끌어서 해결하는 저만의 기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칠판으로 가시죠. 자, 칠판으로 왔습니다. 이런 배치일 때 저희가 이 빨간 공을 끌어서 1-2-3로 해결을 하죠. 그런데 이 억각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쳐야 할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이 되는 기준부터 알고 갑시다. 이렇게 일적구도 두 번째 칸에 있고요. 하나, 둘, 수구도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있을 때, 그러니까 이 각도가 약 45도일 때 당점을요. 당점 잘 생각하고, 당점 여기입니다. 여기 몇 시죠? 8시 3팁인가요? 8시 3팁 주고 끌어쳐 주게 되면 두께는 절반, 2분의 1 두께. 당점이 더 중요해요. 이 두께보다 두께도 중요하지만 당점이 정확하게 끌어치겠다는 생각에 너무 밑에를 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 안 돼요. 회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. 8시 3팁으로 쳐주시면 이 수구가 어떻게 가냐면요, 얘 맞잖아요, 벽에 맞잖아요,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제 기준이에요. 제 기준, 저는 이렇게 되게끔 제 샷을 만들어 놨어요. 이렇게 세 번째 칸에 있어요. 내공이 이렇게 있어도 내공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. 그럼 이 각도가 45도라고 쳤을 때 약 45도겠죠. 이때 8시 3팁 2분의 1 두께로 쳐주게 되면 이 공이 어떻게 가냐면 그대로 다시 내가 쏜 곳으로 옵니다. 느낌 오시죠? 이 기준 하나만 알고 있어도 2분의 1보다 어차피 저희가 두께를 볼 때 내가 막 16분의 1을 때리겠다, 8분의 1을 때리겠다 자세하게 안 보잖아요. 2분의 1보다 얇겠다, 두껍겠다, 요 정도 보기만 해도 해결할 수가 있죠. 다시 한번, 자, 이런 공이 있어요. 내공이 네 칸에서 출발합니다. 일적구를 쏘려면, 자, 일적구를 맞췄는데 여기가 45도란 말이죠. 그러면 8시 3팁 2분의 1 두께 치게 되면 수구가 어떻게 오냐, 맞고 다시 내가 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이 기준을 하나 알고 계시면 어떤 것도 응용이 되냐면요, 자, 수구는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일적구는 두 번째 칸에 있단 말이죠. 이 친구를 2분의 1 당점 8시 3팁 끌어쳐 주게 되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죠. 여기선 제자리로 왔잖아요. 여기선 제자리로 안 오겠죠. 이렇게 갑니다. 느낌 오시죠? 내가 여기 있을 때 반을 때려야 제자리로 왔잖아요.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반을 때려야 제자리로 왔잖아요. 근데 지금 각이 틀어졌단 말이죠. 두 칸에 세 칸 이렇게 틀어졌단 말이죠. 그러면 얘를 2분의 1 두께 치면 이렇게 첫 번째 칸 언저리로 갑니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반대 상황도 있겠죠. 내가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얘가 세 번째 칸에 있어. 그러면 일적구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일로 왔을 텐데, 아니면 내공이 여기 있었으면 내가 일로 왔을 텐데, 그죠? 그래서 이 공을 2분의 1 두께 8시 3팁으로 쳐주면 이쪽 첫 번째 칸으로 갑니다. 이런 배치일 때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. 느낌이 오시나요? 저는 이런 식으로 억각일 때 끌어치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2분의 1 8시 3팁을 주면 내 자리로 오니까 빠져나가겠죠. 그것만 알고 있어도, 아, 그럼 8시 3팁에 4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되겠구나,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. 4분의 1 두께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설명드린 이 절반 두께 8시 3팁이 진짜로 이렇게 45도일 때 내 자리로 가는지, 혹은 이렇게 숫자가 3칸 2칸일 때 이런 식으로 가는지 한번 시타 영상을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.
자,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? 시타 영상처럼 내공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얇게, 거기서 좀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겠죠. 그 점을 이용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상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.